제가 살인사건 의뢰를 하나 맡았습니다. 일명 밀실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지요.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욕실에서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한 남성이 여성의 시신을 안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. 호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. 외부로부터의 침이 흔적도 없었습니다. 사건 현장에는 죽은 여성과 남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. 남성은 자신이 무죄이고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.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? 이 사건은 영화 자백의 주요 내용입니다. 영화를 보실 때 제가 드리는 힌트를 기억하시고 관람을 하신다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 힌트, 범인은 타인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. 두 번째 힌트, 범인은 과장된 행동과 언념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타인의 호감을 삽니다. 힌트를 잘 기억하고 보신 분들은 금방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밀실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바로